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자, 내 일장의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된다면은 내일은 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다는 거네요. 반등 주겠죠. 반등을 줘도 할 말이 없고 떨어져도 할 말이 없고. 일단은 이게 미국 시간의 선물인데요. 일단은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 한 0.5%.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가까이 급락을 했다가 이게 플러스 1%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네. 다시 또 플러스 0.3% 4%. 변동성이 너무 크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국제유가를 볼게요. 국제유가 지금 현재 시간 애로 3%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면에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1.1%도 하회하고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고, 금도 또 한 2.4% 급등을 하고 있고,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상해 종합이 한 3.4% 올라간 가운데. 그 호주가 2% 가까이 급락을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0.7%. 많이 줄었네요. 예. 대만은 한 1% 빠졌고, 그 다음에 뭐 항생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다 올랐고요. 그러니까 바닥 찍고 반등 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셨다시피 변동성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은 뭘 얘기를 하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알겠는데 코로나 이슈가 어디로 튈지도 이거 어떻게 알아, 이런 거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옛날에 신종플루, 네. 2009년도 당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이 좀 늦게 나왔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 당시 신종플루 당시 보면 200여 개국에 세계적인 대유행을 했어요. 28만 명이 사망을 했고 100한 2, 30만 명이 걸렸었고. 근데 만약에 코로나 이슈가 그 세계적인 대유행이 된다 쳤을 때, 그때 당시 신종플루 때보다는 그나마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사망자는 그렇게 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조만간에 지금 현재 그 사람 실험까지 진행이 네네. 하고 있으니까 곧 나올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그때 당시는 2009년도 금융위기 당시 급락을 했다가 연준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금리나 막 본격적으로 하면서 경기부양책 엄청나게 쓰던 시기. 그때 당시는 시장이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때는 공장이 안 멈췄어요. 네, 중국의 비중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공장이 멈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중국 내에서 그 미국이라든지 EU, 독일 뭐 이런 상공회의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주말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너희들 매출 얼마큼 줄을 것 같니? 마이너스 20%. 만약에 이제 4월 달까지 이게 연장이 되고 6월 달 넘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 매출 반토막.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의 매출이 반토막 된다는 뜻은 우리도 안 좋네요. 우리도 별로 안 네. 좋죠. 이게 중국 내에서의 그 움직임이.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제조업단 움직임이 어디로 트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미국 쪽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은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기준선을 상회할 것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기준선을 하회해 버리면 또 한번 중국처럼 또 얘기가 그러면 이제 경기둔화 이슈로 본격화. 물론 이제 이렇게 돼 버리면 연준의 적정인, 근데 그거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잖아요. 네. 이미 시장에 일부 반응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서 현재 녹록지 않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지난주 그 다음에 1월달 2월달처럼 시장이 급락을 할 여지는 충분히 아직까지는 없다. 왜냐면은 뭐 전반적으로 시장은 각국의 정부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 흐름이 그 과거와 좀 다른 점은 지금은 금리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 연준을 비롯해서 각국 정부가 금리를 인하했을 때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점이 초점을 맞춰. 그래서 연준이나 ECB나 계속 라가르드 총재도 그랬고, 야, 정부가 재정정책 확대해라,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아직까지는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한 데는 일단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일부 추경했고 우리나라도 했고,
그다음에 중국은 계속적으로 금리에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거기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미국과 미국 쪽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얘기가 없죠 지금. 뭐, 예.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오늘부터 이게 코로나 이슈에 묻혀 있지만 브렉시트. 영국하고 EU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또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게 7월 전, 아, 6월까지 이게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각 유로존 뭐 표결 다 지나고 나서 그래야 질서 있는 브렉시트가 12월 말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오늘부터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은 지금 현재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거는 뭐 반대할 만한 팩트는 아니고 팩트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팩트를 뭐야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별 종목별로 순환매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내일 뭐 오늘 올랐던 종목이 내일 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내일 아침에 어떠한 종목들이 더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해외 쪽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 그 변화를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의 단기적인 대응에 국한한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대응의 영역이라는 말씀이세요. 자, 마감 결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이 됐고요. 일단 양대 지수는 플러스로 정리가 됐습니다. 고점에서는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잘 선전했네요. 15포인트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2002선에서의 마무리입니다. 자, 코스닥의 경우에는 16.93포인트로 거의 고가 마감이에요. 627.66포인트, 오늘 최고지수가 627.7 7일이니까 그냥 고점 마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 크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서 상승 종목 1000개가 넘는 그런 종목의 상승 종목이 나온 것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에서 좀 답답하게 하는 게 바로 요 수급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일단 코스피 외국인들은 7,800억 원의 매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됐다는 건 여전했고요. 코스닥은 1000억이 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건 좀 달라요. 코스닥 쪽에서 보면 역시 이쪽도 IT 쪽의 매매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을 좀 산 것 같습니다. 섹터도 보면 제약과 그리고 또 하나가 IT 하드웨어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점, 외국인은 현물시장에서 약간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는 점,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점, 이게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 자, 외환시장에서의 마감 결과는 일단 1200원 많이 떨어졌네요. 이게 1193원 맞죠? 예. 1193원 떨어지면서 이제 20원이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서 좋긴 한데 너무 변동성이 크네요. 예. 이런 점들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상현 팀장과 김세원 연구원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